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쉽고 5위 공개합니다. 투자금의 10배를 지원해드립니다. 낮은 이자로 투자금 10배 지원. 만약 이 조건이라면 두 기자님들은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한다고요? 합니다. 전 안 투자금 10배 지원이라 저는. 아니야.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지원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혹하는데? 저는 좀 더 들어볼게요. 약관을. 네. 2017년 우리나라에서 피해액 약 726억 원, 3,800여 명의 피해자를 낳은 주식 사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아, 진짜 다 속아 진짜. 아니, 하여튼 들으면 안 돼.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접근한 이들의 정체는 일명 레버리지 사기단. 냄새 나잖아 벌써. 그걸 왜 지원해주겠어? 자, 레버리지 사기꾼들은요. 전현무이 투자금 100만 원만 입금해 주시면 10배, 1000만 원으로 주식 거래를 하게 해드릴게요. 이자도 적으니까 일단 100만 원만 입금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저이자, 소자본, 고수익을 강조하며 가짜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한 겁니다. 그렇게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만 쏙 챙겨서 달아났던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벌써 딱 듣자마자 냄새가 났거든요. 예. 왜 의심을 안 했죠? 자,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지 못한 이유. 아니, 다른 증권사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아, 이게 뭐 어플이 있었구나. 자, 투자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사기꾼들은 정말 교활하게도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배 투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했죠? 이 투자금 역시 가짜. 이 앱 속에만 존재했던 일종의 사이버 머니였던 겁니다. 가짜구나. 그러니까 인출이 안 됐겠네, 벌었어도. 그냥 그렇죠. 화면에만 있는 거지 뭐. 네. 사이버머니네, 사이버머니. 하지만 가짜인 걸 몰랐던 투자자들은 돈을 잃어도 자신들이 투자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했고요. 심지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도 수두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꾼들은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요구하면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고 잠적했는데요. 레버리지 사기꾼들의 교활한 수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너무 조건이 좋으면 의심해봐야 돼요. 맞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달콤한 말로 투자자들을 유혹할 이 레버리지 투자 사기꾼들은요. 결국 올해 1월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앞서 유혹에 현혹되시지도 말고요.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 이것도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